그랬잖아요. 하나는 예. 코로나19의 그렇죠.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. 또 하나는 유가가 유가.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. 뭐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서 주가가 좀 오르면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형태였지 않습니까? 예. 그죠?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는 특별하게 이제 매도를 할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은.